여기 보면 골로새서 골로새라는 게 이름도 좀 고약하죠, 그렇죠? 이게 다 지명입니다, 지명.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이방 세계 이 놀라운 복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이방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신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 다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어. 그래서 교회가 곳곳에 서게 됐는데 그때 이 콜로시안 이 골로새라는 곳에 교회가 서게 되고 사도 바울이 각지로 댕기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을 서신서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골로새서도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각 교회에 보낸 이제 편지인데 이 편지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거 좀 궁금하네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자, 동물. 그렇죠. 그 만물이 그에 의하여네요. 그렇죠. By him, 그에 의하여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만물이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은 걸 어떻게 만들죠? 우리 노태흥 선생, 보이지 않는 거. 물리학을 공부하신 분이 뭐. 보이지 않는 거 많잖아. 에너지, 중력, 뭐 전자기력,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있어 없어. 있어. 우리 눈에는 안 보여. 만지 엑스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 게 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 이제 이런 거 뭐냐, 인간의 권세, 파워, 권력,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는 거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네, 의하여 창조되었고, 자, 그건 다 아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됐기 때문이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면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약간 김새지 않아요? 우리 지금 현재 조건적인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말라고 창조했다? 부려먹으려고. 그렇죠? 그게 바로 그를 위하여 아닙니까? 조건적 사고방식에서는 그를 위하여, 그러면 그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하여라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틀렸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는 말의 뜻을 무조건적으로 해석해야 돼. 왜 하나님 자체가 무조건적 하나님이니까? 그럼 그 무슨 뜻이 돼요? 자, 무조건적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명령을 하면 그거는 명령이 아니라 뭐가 된다?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고방식 빨리 바뀌어야 돼. 이 사고방식 빨리 바뀌면 여러분이 정말 기뻐져요. 성경 볼 때마다 이게 이제 보이고,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참 좋은 말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무조건적으로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되, 자기를 위하여 창조했단 말은 무슨 말일까? 자,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만 하나님이 이 인간이나 이런 천사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왜 창조했냐를 올바르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의 행복은 어떻게 해서 느껴요? 우리가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많은 밑에 사람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뭐요?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나를 어떻게 섬기고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거는 조건적일 때 얘기고 무조건적일 때 행복은 뭐예요? 섬김을 받을 때 행복하기보다는 언제 더 행복하다? 그렇죠. 섬길 때. 엄마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아기 나가지고 아기야 이 엄마를 섬겨라.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 아기는 100% 엄마가 어떻게 섬겨야 돼. 예. 그럴 때는 엄마가 최고로 행복해. 예. 똥기저귀 가는 것도 행복하고, 목욕시키는 것도 행복하고, 젖 먹이는 것도 행복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은 섬길 때 행복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행복에 대한 사고방식, 개념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다 만들어 놓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좋을 때는 하나님 볼 때 참 행복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선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왜? 하나님은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할 일은 뭐예요? 섬겨야 돼.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암세포 생기면 암세포 죽여주시고, 유전자
조절해가지고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내가지고 그 꺼진 자연 항암물질 생산하는 유전자 켜줘가지고 암세포 죽여주고 밥 먹으면 어떻게? 위장세포에 소화물질 유전자 꺼진 거 켜가지고 소화시켜주시고 그게 다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해놓고 하나님 심이 좋았더라 섬길 생각을 하니까 엄마가 아기 낳아놓고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섬김을 받을 생각하니까 참 좋아요? 섬김 받을 생각하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그래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거밖에 못 해주냐?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게 다 불행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하려면 다 불행으로 끝나요. 무조건적 사랑을 해야만 그래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무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고맙다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 김지영 씨 김지영 명언이야. 그 우울증 참 심각했어요.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루 지나고 이틀째 간다고 보따리 샀어요. 그래서 제가 붙들고 거의 한 시간 반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 보따리에서 집에 가면 뭐하게? 집에 가면 더 우울해져. 왜? 그게 보따리 싸서 가고 싶은 생각은 누가 넣어준 거예요? 왜 악령이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따리에서 실제로 가면 야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지도 못해. 무슨 낯짝으로. 이래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완전히 사단의 밥이 돼버려. 그래서 이거를 설득을 시켜야 돼. 그래서 설득을 시켰더니, 바로 얼굴이 환해지더니, 슥슥슥 변하기 시작해. 그죠? 그래서 그렇게 미안하던 게, 이제 뭐예요? 아, 고마워지더라.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미안한 뜻으로 받아들였다가 감사하다. 이렇게 되면 그때 유전자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여기 보면 하나님은 만물 이전에 계시고 그렇죠. 만물이 있기 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존속하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속하고 있다. 존속하고 있단 말 무슨 말이에요?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 존속입니다.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나 저나 계속 존재하고 살아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존속하게 해 주시니까 존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스스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게 해줘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명만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 유전자는 다 꺼져버리고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존속하게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물리학적 차원에서 우리 노 선생 물리학을 공부했다고 그래서 물리학을 그래서 물리학과를 갔대요. 그 이제 물리학이라는 학문을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타. 하나님 없이는 이런 게 얘기가 안 된다. 아, 이거 아닌가? 이게 뭔가? 아주 놀라운 거를 물리학에서 배워요. 저도 물리학 공부가 참 하고 싶었는데. 그 저는 물리학을 진짜 하고, 근데 이 물리학 머리는 아닌 것 같아. 물리학은 진짜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저는 그 물리학적으로 머리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물리학을 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수학이 그렇게 그냥 별로야. 자, 이제 그건 그렇고, 제가 여러분 보고 궁금한 거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 이유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벌 주는 이야기가 아주 아주 그냥 처참하게 벌 주는 얘기가 나와요. 뭐예요? 노아 홍수.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를 어떻게 확 불태워서 다 태워 죽여버려. 근데 저는 여러분 보고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 벌 안 주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사님 소돔 고모라는 벌 준 거 아닙니까? 하고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 물어보지만은 아니 그러시지 말고 그러지 말고 감히 그러실 필요 없어. 순진하게.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잖아요.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야 강의를 듣고 보니까 소돔 고모라도 하나님이 벌 주신 게 뭐예요? 아니구나. 와 정말이네. 정말 무조건적 사랑은 벌 안 주네. 이런 거를 화끈하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화끈하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소돔 고모라 이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기 전에 이 골로새서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존속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만드신 인간과 모든 이 자연 이것들이 계속 존속하고 있는 이유는 생물학적으로 생명으로 존속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물리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물리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자신이 존속할 수도 없고, 이것도 존속할 수 없고, 아무것도 존속할 수 없어요. 그거를 이제 일단 증명을 해놓고, 소돔 고모라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소돔 고모라가 불타버린 것도 하나님이 일부러 태우신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 물리학적으로 들어가서 물리학이 다루는 건 뭐예요? 물리학은 인간 뭐 이런 건 별 안 다뤄. 물리학이 다루고 있는 것은 물질과 뭐예요? 에너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 자, 우리 인간도 결국은 뭐예요? 원료가 뭐예요? 물질이요. 물질입니다. 인간 인체 원료가 뭐 다른 개 원료, 고양이 원료, 뭐 생선 원료 뭐 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본래 원료는 단백질, 뭐 탄수화물, 뭐 지방, 뭐 이런 똑같아요. 탄소, 수소, 질소, 뭐 이래가지고 다 똑같은 뭐예요? 똑같은 무엇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 물리학적으로 내려가면.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렇죠? 자, 단백질은 무슨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냐? 자, 우리가 이 뭐 살 이런 게 다 단백질입니다. 그렇죠? 그 단백질을 분석하면 뭐만 무슨 원자들이 나와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그것만 있으면 무슨 단백질이든지 만들어.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돼서 원자. 원자가 지금은 몇 개인지 내가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주기율표라는 거 배웠죠? 화학 시간에. 거기에 이제 원자 종류가 쫙 나와있죠. 뭐, 120개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전공자도 모르니까 저도 뭐, 오늘 이제. 자, 그래서 자꾸 그 세계 발견이 되고 그래서, 자, 그래서 그 원자, 우리 모든 물질은 아무리 쪼개봐야 원자입니다. 자, 그럼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원자. 원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첫째, 원자 핵이란 게 있습니다. 원자 핵. 그렇죠? 자, 원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핵. 여기, 이건 뭐예요? 이거. 희미한 거. 예, 전자입니다. 왜 전자도 입자인데 이게 희미하게 그려놓은 것은 여러분 비행기 프로펠러도 물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프로펠러가 팍 빨리 돌아가면 어떻게 보여? 이렇게 보이지. 자, 그래서 왜 전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원자 핵, 자 칠판에. 좀 그리면서 자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 이 전자가 원자 핵 주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자 개수가 이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전자 개수가 달라. 그래 막 전자가 여러 개가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 이게 전부 다. 응. 그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 우리는 그게 보여, 안 보여? 전자가 돌아가는 게 안 보여. 그리고 뭐, 맨날 가만 그대로 있는 줄 알죠. 아니야. 응. 돌아가고 있어. 자, 전자가 빛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어. 여러분, 이 질량, 무게를 가진 어떤 입자가 고속도로 돌아가면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요? 확 빨리 돌면 어떻게 돼? 튕겨나가야지. 그걸 원심력이라고 그래.
그런데 전자가 안 튕겨나가요. 이게 반드시 이게 이 전자는 튕겨나가 버려야 돼. 그런데 전자가 안 튕겨나가고 그 원자 핵주위를 그대로 돌고 있어.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서 더 빨리 돌게 하면 이 전자가 조금 멀리 가서 돕니다. 이렇게 멀리 가서 돌지만은 안 튕겨나가 그래도.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안 튕겨나가? 과학자들도 이상하다 그래요. 왜 안 튕겨나갈까? 안 튕겨나갈 수는 없어요. 그럼 안 튕겨나간다는 얘기. 안 튕겨나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거를 들고 그렇죠? 줄매 가지고 해서 돌리면 어떡해? 나중에 생기줄이 뚝 끊겨서 무거운 돌이 어떡해? 막 하고 날아가 버려요. 그게 생기줄도 없는데 안 날아가. 왜 안 날아가게? 저 설명 불가능입니다. 설명 불가능. 현재 물리학에서는 이 원자 핵이 뭐예요? 땡긴다는 거예요. 그 땡기는 에너지를 전기라고 그럽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자기력이라고 그래요. 그게 있어서 안 날아간다. 자. 자, 그 다음에, 이 원자 핵을 봅시다, 이제. 원자 핵을 보면, 여기 보면, 핑크색 입자와 노란색 입자로 구성이 돼서 원자예요. 그 요거는 양성자야. 그래서 여 양성자는 양전기를 띠니까 음전기를 띤 전자를 붙들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이 노란색은 중성자는 전기 양전기도 음전기도 안 띠고 있는 그런 중성입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전자 숫자가 결정이 돼. 그래가지고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원자들이 다 성질이 달라져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뭐 알루미늄, 무슨 뭐 철, 뭐 동, 뭐 은, 금 이랬죠. 이게 다 원자거든. 원자인데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들여다보면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다 똑같은 놈들이야. 다 뭘로 구성이 돼 있어? 다 이 세 가지 물질로 구성돼 있어. 전자하고 뭐예요? 양성자, 중성자. 근데 성질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그 개수만 달라, 세상에. 그러니까 본질은 같아, 안 같아요? 본질은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숫자 노름을 참 좋아하시는 거거든. 숫자만 딱 바꾸면 그 원자가 바뀌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원자 핵을 보면 여러분이 방금 우리가 배우신 골로새서 1장 17절을 인정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이 뭐였어요? 존속입니다. 존속. 물리적 존속.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리적 존속은 이 컵이나 이 컴퓨터나
이 나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존속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존속한다는 얘기야. 또 거짓말 같잖아요. 그렇죠? 이 펜도 마찬가지. 하나님 없으면 이거 뭐예요? 이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왜 없어지는가? 그거를 이제 여러분께.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원자 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 속에 다 양성자는 양전기를 띠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성자, 이게 다 이렇게 안에서 뭉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서 별로 놀라지도 않거든요, 지금? 여기 놀랄 거 혹시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게 놀랄만한 일이에요, 이거.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는 기적을 보면서도 기적을 못 봐요. 이게 왜 기적이냐? 자, 이 양성자는 무슨 전기를 띄었다고요? 양전기 띄고 있습니다. 중성자는 전기를 안 띄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양성자는, 자, 여러분. 양전기를, 자, 제 오른 주먹하고 왼 주먹이 두 개의 양성자라고 합시다. 이 두 개의 양전기를 띈 양성자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밀어냅니다. 반드시 밀어내게 돼 있어. 가까울수록 더 세게 밀어내요. 그 이게 지금 아무리 붙이려고 그래도 붙일 수가 뭐예요? 없어. 그래서 막 가까이 갈 때까지 막 있으면 이 밀어내는 힘은 막 엄청 큽니다. 저 기적입니다. 설명 불가능입니다. 설명 불가능. 그래서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이번에 그 스티븐 호킹스 박사 죽었잖아요. 하. 원자 핵에, 이게 원자 핵 아닙니까? 이 원자 핵에 어디서 오는 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어. 무슨 힘? 예.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이 힘을 제거해 버리면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 아, 지금 막 야 하고 붙여놓으면 지금 이게 탁 밀어내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못 밀어내도록 하는데 그 힘 못 밀어내도록 하는 힘을 싹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돼? 탁! 대폭발이. 허, 우리 오 회장님도 폭발 안 되고 탁. 편안. 그 지금 누가 섬기고 있는, 그 폭발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폭발해버리면, 오장님은 이 자리에서 뭐요? 금방 사라져버려. 다. 사라져. 순식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존속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머리카락 하나도 이렇게 폭발하지 못하도록. 매 순간 잘 때도. 이렇게 해 주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존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물리학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 그런 힘이 있다, 있을 수밖에 뭐요? 없다는 거요. 그 힘이 없으면, 존속시켜주는 힘이 없으면, 존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 그대로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다른 경에서는 이런 얘기, 이런 과학적인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존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것은 있을까요? 우리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물체는 다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컴퓨터라고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이 컴퓨터를 컴퓨터로 존속하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 여기 손 떼면 어떻게 돼? 컴퓨터 없어져. 없어지고 이 폭발해가지고 막 건물 다 무너져 버려. 이거 하나 폭발하면 속초시가 다 허물어질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 하나 정도 좀 폭발시켜버리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 절대 폭발 안 시켜요. 아무리 악해도.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또 그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얘기가 여러분 종교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물리학 중에도 최고의 물리학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힘, 원자 핵을 유지해 주는 힘을 핵력이라고 부릅니다. 핵력. 자, 전자를 떨어지게 나가지 않게 하는 힘을 전자기력. 그렇죠? 그다음에 원자 핵을 형성시키는 힘을 핵력이라고. 그래서 핵폭탄이란 뭐예요? 이거 폭발시켜. 그럼 막 엄청난 폭발력이 나와. 그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이 힘을 거둬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폭발이 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순식간에 어떻게 방출됩니다. 그렇죠? 탁 이러고 있던 에너지가 방출돼 버리면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입니다. 불. 불이 확 분단 거는 에너지가 뭐예요? 방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왜?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 불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불태우신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이거 싫다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 뭐요? 없어도 존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런 외부에서 공급하는 이런 에너지 없이 존속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있지요. 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를 존속해 해주는 존재가 필요 없이 스스로 존속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그렇죠? 여호와 혹은 야훼 그럽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뜻하는 게 무슨 뜻이게? 스스로 존속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름부터 물리학적 이름 아니요? 그렇죠, 물리학자님? 예. 네. 이름부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물리학적이에요. 스스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왜? 왜 창조하시죠? 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혼자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성격이 뭐예요? 본질이 사랑이야. 그 이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수 있는데 혼자 못 있는 게 사랑이요. 그렇죠? 왜 혼자 못 있어요, 사랑은? 섬기어야 될 존재가 있을 때 사랑은 존재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병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아무도 암 안 걸린다면, 이상구 박사 존재 의미가 싹 없어져 버려. 그럼 이상구 박사는 산 맛이. 나는 암 환자가 있어야 살려내려고 온갖 쇼를 다 하고, 어? 이러면서 살아야 그것이 뭐라,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 섬길 대상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날 섬겨라 이러고 살다 보면 뭐예요? 무의미해져 버려요. 섬길 대상이 있을 때, 즉 무조건적 사랑을 나누어 줄 대상이 있을 때, 그제서야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창조해 놔야 섬길 대상이 뭐예요? 드디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뭘 낳고 만들었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바보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면 이렇게 골치 아플 텐데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런데 뭘 낳고 창조했습니까? 그렇게 묻거든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섬기는 것을, 그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창조해야 돼. 만약 하나님이, 아이고, 나는 내만 편하면 된다. 그러고 아무것도 창조 안 하고 혼자 있으면, 그 하나님은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마,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없어질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공이라 그럽니다. 공. 공은 사실, 그리고 무. 이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저 공과 무가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하고 저 무는 진짜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뭐예요? 공으로 보이고 없는 걸로 보이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있는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 이거 폭발 못 하도록 하는 이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어,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있는 거. 그게 있어야 만물이 존속할 수 있는 것을 공 또는 무라고 그런 겁니다. 와, 이렇게 이 정도 불교를 알아야 여러분이 불교를 오해 안 해요. 불교는 이렇게 고차원적이에요. 그래서 공즉 공이 이 공이 즉 무엇이다? 이 공이 공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있는 거다 이 말이고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거다. 뻥인 것 같지만 그게 꽉 차 있는 게 있다. 그것이 즉 무엇이다? 색이다. 색이다. 색이란 말은 이 컬러, 색깔이란 말이 아니고 실존하는 거. 그러니까 공 결국 뭐야? 하나님의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에너지야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공즉 시색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색즉 시공이다. 이거는 완전히 뜻이 달라져 버려요. 어. 색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또는 너희들 실력으로 잡을 수 있는 권력이다, 부다, 돈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명예다, 뭐 자존심이다. 이런 것들이 너희들 생각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지나고 보면 무엇이다? 공이다. 그때 공은 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색즉 시뻥. 그러니까 뻥을 잡지 말고 뭐를 잡아라? 공을 잡아라. 참 반야심경 읽으면 끝내줍니다. 예, 진짜 그게 이 세상에 그 석가 선생님 같은 그런 깨달으신 분이 뭐요? 있고 그분이 가르치고 공자 같은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 세상은 어느 정도 진선미가 아직도 지금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이 없었더라면 뭐요? 이게 아프리카처럼 돼버려요. 무조건 막 죽여버려 그냥. 그럼 맨날 내전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는 그런 정신적 지주가 옛날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요새야 이제 다 이제 인터넷 이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평전. 그 옛날에는 정말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참. 다행히 뭐예요? 중국이 옆에 있어가지고 중국은 또 누구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인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또 중국 가가지고 배워오고 그래서 여러분 현장 법사 알아요? 현장 법사가 누군지? 손오공 알아요? 손오공 알면 현장 법사 알아야 돼. 저팔계 알아요? 그 중국의 당나라 때 현장 법사가 인도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그 인도의 진리를 배웠다 이거지. 그게, 그 책이 뭐예요? 왕오천축국전이라고.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그래서 그게 당나라에 들어와서 당나라에 크게 정신적으로, 그래서 불교가 처음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불교가 다 발전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요? 중국으로 받아가지고, 예? 공자왈, 맹자왈, 곳곳에 뭐가 있었어요? 서당. 그래서 글 배운다 그랬잖아요. 글 배우는 게 뭐예요?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발달한 거야, 이게. 생각하게 하거든. 그 성현들의 글을 배우면. 아. 그래서 그걸 외우고, 그걸 뭐요, 과거 시험 쳐서 시험 치고, 그 바람에, 우리 조상님들의 지능이 뭐예요? 정신적, 그 차원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덕을 지금 뭐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쫙 해서 그 구라파 지역을 영향을 뭐요? 미쳤다는 것은, 아, 그 덕에 아직도 이 세상이 뭐예요? 전 세상에 특히 그 도덕성이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진선미가. 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불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무선력, 핵력. 핵력에는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예, nuclear strong force, 핵 강력이고, 핵 약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얘기, 그 교과서에 다 있어. 핵 강력. 그래서 저도 그 책 쓴다고 물리학을 좀 공부했어요. 그래서 핵 강력, 핵 약력. 이게 하나님의 힘이야. 물리학자들은 그 힘이 존재한다. 존재하지만, 어디, 이 에너지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 소스가 있어야 된다. 소스 없는 에너지는 없다. 그런데 이 핵력, 이 전자기력, 이 소스가 어딘지는 우리가 밝힐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소스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이 뭐예요? 물리학적으로도 모든 물체는 하나님의 사랑 에너지 안에서 존속한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양성자, 중성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걸 보자 이거죠. 쿼크야, 쿼크. 중성자 한 개 안에도 쿼크가 세 개 들어있고, 양성자 안에도 쿼크가 세 개 들어있어. 근데, 이, 양성자로, 쿼크끼리 땡기는 힘이 있어. 이 쿼크끼리 땡겨가지고 세 개가 탁, 이래가지고 양성자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뭐, 다운 쿼크, 업 쿼크, 뭐, 뭐, 참, 뭐, 이런 쿼크들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종류는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물리학자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근데 여기 에너지가 아니라,
이 에너지, 쿼크끼리 뭉치게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입자를 글루온이라고 합니다. 그 글루온이라는 말이 뭐냐면 글루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글루. 접착제를 글루라 그래요. 글루. 응? 접착제. 글루. 순간 접착제 해서 붙여놓으면 떨어져, 안 떨어져. 글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쿼크끼리 붙여놓게 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입자다. 이 말입니다. 저건 또 어디서 왔냐? 몰라. 아시겠죠? 깊이 들어가면 다 모릅니다. 모르는 거는 다 누구한테서 온 거기 때문에 몰라. 하나님이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력. 그게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루온도 사랑이냐? 사랑이지요. 왜? 뭉치게 하는 힘이니까. 분열되면 아무것도 없어. 이 글루온이 존재하지 않으면 쿼크가 존재할 수 없고, 쿼크 존재 안 하면 양성자, 중성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존재할 수 없으면 원자 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뭉치게 하는 힘. 즉, 뭉치게 하는 힘이 존재하게 하는 힘입니다. 내가 아내로서 존재하게, 나는 내 남편의 아내로서 존재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에너지가 뭐예요? 남편의 사랑이죠. 그렇죠. 미워하면 나는 아내로서 존재하기 싫어. 아무도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존재하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그래서 없어지고 싶어.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존재하게 하는 힘입니다. 인간을 존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물체도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부부 사이에 없다면 부부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명목상으로 서류에는 부부야. 그러나 그 부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 그래서 물리학적으로도 사랑이 있어야 물질 원자로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 싫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요?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예. 이거 거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폭발하고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쿼크로 돌아가.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쿼크입니다. 그래서 뭐 저나 여러분이 다 쿼크 덩어리니까 까불지 맙시다. 이 쿼크를 조금 이상하게 뭉쳐놓으면, 조금 다르게 뭉쳐놓으면 남자와 여자가 달라지고, 예. 뭐 생긴 것도 조금 다르다. 다 쿼크 덩어리를 어떻게 뭉쳤냐, 그밖에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뭉쳐졌건, 이쁘게 뭉쳐졌건, 아무렇게나 뭉쳐졌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양으로 뭉쳐져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물리학적 지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불태워서 확 다 태워 죽였다? 이거 곤란한 얘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대 기독교는 철저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워낙 죄가 많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확 불태워서 죽여버렸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 소돔 고모라를 하는 불태워 다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앞에서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해봐야, 아, 뭐, 감동받았다 했어도,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면 뭐예요? 아, 이거 조건적인데. 그렇게 또, 뭐예요? 도루묵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 고모라도 이런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시간에는 이제 소돔 고 성경에 나와 있는 소돔 고모라를 직접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좀 더 감동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소돔 고모라를 공부하기 전에 이런 물리학적인 예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만 해도 참,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디를 가건 하나님은 맨날 여러분 따라다닙니다. 뭐 하면서 참 수고 많으시죠. 예. 근데 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손 내밀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를 알아주면, 믿어주면 하나님은 신나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신나면 여러분 유전자도 더 잘 켜지고, 그런 병도 더 잘 낫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신나게 해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나게 해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뭐 돌린다는 거요?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겁니다.